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시고 그분이 세상보다 더 크신 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가진 관심 중에 하나가 은사입니다. 성령 그러면 은사를 생각합니다. 28절부터 나오는 여러 은사 중에 특별히 예언의 은사라든지 기적을 행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성도들이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이유는 그런 은사를 체험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게 분명하게 더 알게 될 것 같았고 신앙의 어떤 방황이 끝나고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일에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내가 좀 더 믿음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기 위하여 어떤 은사 체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일도 할 능력이 있고 또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정말 성령의 은사가 더 강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활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이렇게 귀하지만 또 그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분열과 시험을 겪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참 비슷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대단히 강한 교회고 또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어지러워졌고 이단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큰 능력만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은사가 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모르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임하신 것처럼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거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는 보셨습니까? 아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을 보고 믿지요.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가 읽고 또 듣고 배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 방언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방언을 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바로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기적이 큽니까? 성령이 큽니까? 방언이 큽니까? 성령이 큽니까? 훨씬 더 크신 성령께서, 모든 은사 그 자체이신 성령께서 지금 죄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누가 방언하면 야 부럽다, 누가 정말 기적의 은사를 행하면 깜짝 놀라기도 한, 그런데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이게 해결이 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은사 문제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게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신데 어떻게 은사가 없을 수 있습니까? 모든 은사 그 자체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무지해서 그런 것, 잘 알지 못하니까 자기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게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4절부터 6절에 보면 은사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은사를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은사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려고, 그리고 다른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섬기는 일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장례가 난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가서 위로하고, 그 장례 뭐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가정을 도와서 장례가 잘 치러지도록 섬기고 예배드릴, 그렇게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장례가 난 가정에 가서 위로하는 게 위로의 은사고, 그 장례가 난 가정에 가서 장례의 모든 과정 동안에 섬기는 게 섬기는 은사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그 장례 난 가정을 온 교회가 가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례 난 가정이 교회와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은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8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병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아주 다양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골고루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은사는 다 한 성령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11절에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은사에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왜? 다 한 성령님이 주신 거니까. 뭐 큰 은사라고 생각되는 경우,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라든지 뭐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큰 은사같이 보이죠. 그분도 성령님이시고, 위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그것도 다 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크고 작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귀하고 천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몸을 비유하셨는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죠. 그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아니 머리는 귀하고 발가락은 천합니까? 한 몸인데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은사에는 귀하고 천하고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다 성령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분별 기준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은사인가 아닌가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가 하는 것을 보고 압니다.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는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것은 항상 공동체를 세웁니다. 사람의 능력 가지고 봉사할 수 있지요. 근데 결과는 언제나 시기, 질투, 다툼, 분열, 누가 잘났고 못났고 그런 평가로 나뉩니다.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비교하고 더 큰 은사, 더 좋은 은사를 받으려고 하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서로 분열되고 갈라지면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악한 영이 역사한 겁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면 분열되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교인 품어주고 사랑하게 하는 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다른 교회,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 이상하게 그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알기를 원한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은사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은사 가지고 서로 내가 큰 은사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은사 때문에 서로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사도나 예언자나 교사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나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나 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도 존중하긴 해야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일꾼보다도 주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은사자를 추종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인데 그 일꾼을 추종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은사자가 성령의 역사로 어떤 은사를 행했다고 합시다. 뭐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고 예언도 하고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굳이 사람을 쫓아다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쫓아다니면 성령님을 쫓아가야죠. 지금도 설교 시간입니다. 그러나 설교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설교자인 저를 바라볼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안 되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은 성령님의 역사를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들어오실 때 안내위원을 보셨죠. 그 안내위원들은 아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다 서 있는 겁니다. 월급 받고 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오늘 교회 오셔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를 보셨는데 그분 안에 찬양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찬양 인도자를 보며 우리는 성령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오신 분 오늘 예배 끝나고 새가족부에 가셔서 교회 등록을 안내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새가족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 안에 성령님이 그 일을 하도록 그래서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을 도우라고 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새가족 부원을 보면서 성령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설교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아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어려운 때에 주님만 믿고 사는 게 힘들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우리는 오늘 옆에 있는 사람만 봐도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놀랄 일은요, 좀 놀래야 되잖아요. 놀랄 일이, 이 엄청난 놀랄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안 놀라는 것도 정말 놀랄 일이죠.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건 분명한데 정말 놀랍도록 역사를 안 하실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늘 무시하고 사니까 그런 겁니다. 진짜 놀랄 일이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강권하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글들이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이 돕니까? 그걸 안 읽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걸 다 읽어봐도 참 불쌍하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믿어질까? 믿어지는 우리 자신이 기적인 거죠. 사실 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도 우리는 늘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진짜 엄청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누구랑 만날 때, 뭐 TV를 볼 때, 밥을 먹을 때, 혼자 있을 때 전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 거죠. 예언의 은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놀라운 은사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정말 대단한 은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솔직히 말해서 별것도 아니에요. 들어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거라. 내가 역사할 때까지 인내해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한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천국은 분명히 있단다. 내가 곧 간다. 안 들어보신 분 있어요? 제가 지금 한 말 중에 안 들어본 분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 그 내용이에요.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 기도하면요,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확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주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성경 말씀 속에 이미 하실 말씀 다 주셨다. 성령께서 성경을 읽으면 다 내게 말씀하실 거다. 진짜 믿고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요. 제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거듭난 거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게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통렬하게 제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그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아니,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안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몰랐어요. 이보다도 더 큰 죄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날 꼬꾸라진 거라니까요. 제가 제 삶이 변화가 된 것은 아주 특별한 은사, 방언을 하거나 또는 뭐 병든 자를 고치거나 그런 은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 삶이 변화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신 게 너무 분명한데, 그건 의심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나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항상 나도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래서 24시간 주님 바라보자 그러고, 혼자 있을 때 주님 바라보자 그러고, 그걸 매일 일기를 쓰고 그러면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제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져 버렸어요. 주님을 의식하게 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 삶이 바뀐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제 속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계속 더 뜨겁습니다. 저는 아직도 온전히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계속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우들에게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정말 성령님을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 길이라니까요. 그저 한두 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도 계속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달라져요. 아, 나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이 똑같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믿는 게 달라져요. 감정도, 생각도, 보는 것도 다 달라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내가 이제 진짜 믿게 되었구나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세상보다 크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완전히 순종만 하고 살면, 그러면 2022년, 2020년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어려운 올 한 해 반드시 간증의 해가 돼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다니까요. 그때 은사가 나타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께 구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아세요. 나에게 어떤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셔야 할 때는 나를 통해 역사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요. 깨질 것 같은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교회가 놀랍게 세워져요. 가정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놀랄 이유도 없어요.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은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래도 무슨 큰 은사, 정말 귀한 은사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네.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오셔서 들어보세요. 자, 이제 우리 정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사 그랬지만 은사보다 더 크신 분, 은사를 주시는 분이 저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이 아주 신락 같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제 안에도 성령님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이제 더 주목하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 자신을 맡깁니다. 주님, 나를 쓰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주님, 저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필요한 은사가 있으면 저를 통해서 사용하세요. 주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